전제 어제나 그제처럼 이렇게 막 징징거리게 나오면 이거는 의미 없다고 봐요. 네.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 아무리 정프로 개인 종목이라도 이거는 네. 여러분께 도움 안 되면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번 질문을 약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사이클이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많이 벌어진 거 이런 거 전 원하지 않아요. 이제 사이클 있는 업종인데 얘가 지금 최근 좋은 사이클 탔단 말이죠. 코리아 스틸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한제강. 아, 대한. 한국제강이야? 대한제강이야? 대한제강, 대한제강. 아, 한국 제 한국 철강. 한국 철강이 있지, 한국 철강. 아니 그건 많이 아닙니다. 대한제강. 네. 대한제강을 아, 언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4725 24,700. 몇 프로야? 지금? 얘는 거의 지금 2권에 붙었는데 13.93% 마이너스입니다. 그걸 2권이라고 그러니? 15% 안쪽이면 이익이죠. 마이너스 15 안쪽이면 이익이지 왜 그러세요? 오, 최근에 엄청 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민인 겁니다. 사이클이 지금 탄 것 같아요. 아니 뭐야? 어우 최근에 살짝 빠져서 그렇지 굉장히 차트가 많이 오른 차트인데. 이게. 네네네. 그래서 요 정도면 지금 철강 사이클이 한번 이제 다 올 만큼 왔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뭐 원자재 가격 많이 다 올랐잖아요. 요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를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철강, 제강 어렵지 않나? 이런 어떤 사이클에 대한 판단 어떻게 좀 주시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 기업은 사실은 이제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반대로 해야 된다. 돈을 너무 많이 벌고 퍼가 낮을 때 오히려 팔고 적자 나고. 사실 포스코도 사실 그랬거든요. 포스코도 네. 예전에 적자 났을 때가 바닥이었고 작년 2분기에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 냈는데 네. 주가는 이제 그때부터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반대로 그냥 질질 흘러내려 버렸는데 질이 네, 완전히 흘러내려 표현 좀 정제해서 해주세요. 네네. 뭐라 그랬어? 아니 그때부터 주가가 질질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래갖고 아니 흘러내려. 나 주주인데.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지금 잘 벌고 있는데 주가는 반대로 빠지기 시작하고. 그 제 자식들 중에 제일 똘똘한 놈입니다. 이놈. 똘똘한 한 채가 바로 얘.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이게 무조건 사이클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이게 무조건 이제 옛날에는 뭐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이게 맞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또 바뀌니까 상황이라는 게. 근데 또 이게 우크라이나 이슈도 생겼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철강이 옛날엔 중국의 영향을 엄청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지금 이제 철강을 공급을 제약시킨단 말이에요. 계속. 예. 계속해서 제약시키고 수출도 지금 뭐 이제 뭐 작년에 한참 이슈가 됐던 게 금지시킨다. 그러니까 대한제강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구조적으로 이건 좋아지는 게 중국 물량이 한국에 이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중국산 저가 제품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점점. 한국 제강회사들 좋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강회사들이 지난해도 좋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숫자로도 검증을 해봐야 돼요. 숫자까지 같이 나오는. 숫자를 검증해요. 네, 그러니까 그 숫자랑 실적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지난해 대한제강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2021년 그 매출이 1조 9,900억이 나왔어요. 네. 네? 근데 2020년 매출이 1조 961억이야. 거의 더블 났어요. 네, 맞습니다. 영업이익은 818억에서 2,055억. 더블도 더 났네, 이거는. 네. 그죠? 이게 내가 볼 때 네. 거의 사상 최대 이익 난 것 같은데. 사상 최대 이익 났겠지? 잘 잡았다. 예. 근데 단기 순이익이 1,764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에 연결 기준으로입니다. 531억. 그러니까 이게 3배 이상 났죠. 네. 그죠? 단기 순이익이. 네. 그런데 이게 PER이 얼마냐? 5배예요. 너무 좋네. 사상 최대 이익이 났는데 PER이 5배라는 게 극히 저성장 산업이라는 얘기죠, 이게. 예. 그죠? 네, 극히 저평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평가할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지금 히스토리컬 하이 그 PER 거 최근 들어서 예. 그래요? 왜냐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이클 산업이니까 높은 펄 절대 안 줘요. 퍼 자체를 시장에서는. 아, 높은 펄은 아니지. 왜냐면 수익이 많이 늘었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요거 방송 끝나고 내가 전화 한번 해 볼게. 내 친구 여기 임원으로 있는 애가 있는데. 아,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우리한테 지금 8호 4호 4 그걸 판단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판단을 그러니까 하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게 숫자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네. 검증이 돼 버렸잖아요. 네. 진짜 실적까지 나오니까. 그렇죠. 이런 네. 경우에는 물론 올해도 한번 더 봐야 되겠죠. 올해도 이 실적이 이어지면 이건 진짜 찐이니까. 근데 그걸 봐야 되는데 그 다행히 증권사 전망치가 있어요. 올해는 작년하고 거의 똑같아요. 유지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엄청난 실적을 올해도 유지할 것 같다. 네. 성장은 아니죠. 당연히 성장률은 둔화되겠지만. 근데 아니 400억 벌던 회사가 평균 몇 년간 연간 2천억을 벌었어요. 아, 근데 이걸 앞으로 몇 년 유지한다는 건 아, 이거 어떻게 하는 사이죠? 예, 굉장히 저평가됐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알기로는 네. 좀 리스크가 있는 게 네? 국내 제강 회사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신규로 누군가 좀 이렇게 진입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니 그거 뭘 더 성장 산업단인데 누가 또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간 리스크가 될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만약에 진짜 하반기에 그게 있다면 상반기에 이렇게 좋을 때 약간 트레이딩을 한번 하는 것도 왜냐 하반기에 그 이슈 때문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오히려 또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런 변수들을. 예, 이거는 누가 사라랬니? 이거요? 이런 거는 적절한 타이밍에 샀으면 굉장히 그 네.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주가 제가... 올랐는데도 네. 퍼가 지금 올해 예상 기준으로 3배, 4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싸긴 싸죠. 엄청 제가... 싼 거죠. 아, 난 철을 왜 샀지? 그리고 이제 제강 회사가 또 구조적으로 좋은 게 네. 건자재잖아요. 아, 건설에 들어가잖아요. 건설. 아, 됐어. 얘는 그러니까 이제 그 홀딩. 리스크 하나만 지, 그러니까 경쟁자 진입 하나 빼면은 제가 봤을 때 얘네들이 특별히 건설, 나쁠 게 없어요. 그 주택 건설 같은 데 들어가나요? 네, 주택 건설은 파이프. 제가 철근 회사. 아, 그래? 아, 해요 다. 대한제강이. 예, 네, 철근 회사니까. 철근 합니다. 건자재, 건자재식. 강철 네? 철근이에요 여기. 네. 그래서 아마 요새 이제 그 건자재랑 아. 같이 간 거. 아 이게 철근 엄청 반듯하게 만들어요. 네. 빠르게. 아니, 이게 뭐 언제 왔다 그러냐 솔직히 이게 딱 소비재 하나도 없는 회사인데. 아니 철근을 진짜 아우 이렇게 대나무처럼 그냥 똑바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리를 해드리면 기존의 철강과 좀 다르게 네. 이런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게 좀 한두 개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이클로. 내가 지금 방금 종목 토론방 네. 들어가 봤거든. 또 경축 종프로 관련주 진짜로 네이버 종토방에 들어갔더니 경축 종프로 관련주 띠 가면서 축하. 어? 그러니? 네. 핑크라는 분이 댓글을 달았어. 주가가 안 가는 이유가 있어. 있어. 아 씨. 그 잘 갔는데 최근에. 네. 아, 좋았습니다. 네. 바로 반응하는구만. 응? 바로 반응해. 어제 어디? 아 어제 태웅로직스였죠. 아 근데 태웅로직스나 뭐 이런 대한제강 다 괜찮은 기업들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내용들도 좋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눈이 있어요. 야, 그 밑에는 오늘도 쳐봤겠네. 우리 또 염 이사님 오늘 가셔야 되니까 네.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인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서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